충청북도가 원생 간 성범죄와 아동학대가 잇따른 충북 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가 시설 폐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충청북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주시로부터 시설 폐쇄 조치를 받은 충북 희망원. 이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희망원 대책위는 줄곧 시설뿐만 아니라 법인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지난 3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내렸습니다.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시설에서 비위가 잇따라 오히려 아동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법인 특별 점검 결과 시설장이 법인 건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해 사용했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법인 회계에서 무단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양육 태도와 관리 소홀 등으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지역사회복지 체계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된 충북희망원. 법인 허가가 최종 취소되면 민법에 따라 법인은 해산되고 청산 후 법인의 자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CJ 빅뉴스 박원입니다.